그러면 이건 다 들려 맞겠죠. 이건 퍼 올리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헛스윙. 우리 몸의 중심, 이 그리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프로님들이 공칠 때 머리를 공보다 뒤에 두고 쳐야 된다, 머리 고정이 과연 골프 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머리를 프로님들이 공 뒤에 두라고 하니까 인위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뒤에 두고 칠 때도 있고요. 혹은 머리 고정을 너무나 신경 쓴 나머지 머리 고정만 계속 하다 보니까 회전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면서 또 공을 치는 거죠. 사실 이 스윙은 여러분들이 봐도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정해야 된다, 머리는 공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상상을 하고 공을 치니까 여러 가지 고개축이라든지 몸의 중심이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어를 잡아줘야 돼요. 코어를. 어떤 스포츠든 우리 몸의 중심, 이 그리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코어입니다. 코어를 잡고 우리 명치가 계속 지면을 보면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내 명치가 계속 사선 아래를 보는 거죠. 사선 아래를 보면서 백스윙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다시 사선 아래를 보면서 임팩트로 온다. 그러면 체중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중의 흐름은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올라가면서 오른쪽, 다시 내려가면서 제자리, 다시 올라가면서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체중 이동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머리를 너무 고정하고 있으면 그 체중의 흐름도 없고요.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을 치는 거죠. 골반이라든지 우리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내가 여는 건 좋진 않지만 우리 등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명치가 지면을 계속 보고 가면 이런 백스윙이 나와요. 지금 제 머리를 잘 보세요. 지면을 보고 가면 좀 따라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다시 지면을 보면서 내려오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코가 여기 중심선에 있고요. 공을 쳤을 때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하체는 약간 이렇게 A자로 돼 있습니다. A자로 하체까지만 보면 이 A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죠. 맞죠? 그런데 머리를 계속 고정하고 움직이다 보면 어느 구간까지는 정말 고정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삼각형이 계속 가다 보면 머리를 계속 고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밀리죠. 그러면 그대로 돌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혹은 다시 스웨이드가 되면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옵니다. 잘 보세요. A자를 유지하는 거예요. A자를. 어느 구간까지는 고정이 되지만, 정말로 고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어깨, 골반 이런 부분이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따라가 주면 이 골반이 오히려 밀리는 게 아니고 왼쪽이 나오고 오른쪽이 살짝 펴지는 그런 느낌으로 명치가 지면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하체에서 보면은 따라하고 싶은 느낌인데 상체는 사실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프 스윙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해주셔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압력을 주면서 이 공을 칠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칠 때 프로님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바로 드라이버는 머리가 공 뒤에 있는 상태에서 쳐야 헤드를 던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의 뜻은 뭐냐면, 자, 제 코를 중심으로 잘 보세요. 공보다 코가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미 오른쪽에 있어요. 코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공이 여기 있죠. 그런데 백스윙을 간단 말이에요. 쭉 가요. 드라이버도 똑같이 아마 따라가질 거예요. 그러면 코가 아마 더 이동이 됐을 텐데 여기서 뒤에 둔다고 정말 뒤에 두고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건 다 들려 맞겠죠. 이건 퍼 올리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예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헛스윙을. 머리를 고정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팔이 빠지면서 올라가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역피봇이 되면서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들어서 다시 드라이버가 제자리로 오면 아무리 내가 나가려고 해도 결국에 공이 맞을 때는 어드레스 때 위치, 결국엔 공 뒤에 있는 거죠. 골프는 여러분들 머리 고정, 머리 뒤에, 좀 과하게 표현은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다. 코어로 내 명치가 사선을 보면서 다닌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맞아요, 뒤에서 치는 건 맞는데 진짜로 뒤에다가 두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틸트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머리가 공보다 훨씬 뒤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여기서 이렇게 턴이 됐을 때는 체중이 왼쪽으로 가더라도 머리는 공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하는데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골퍼 중에 한 명입니다.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코어를 중심으로 내 몸의 밸런스를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